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밀리우사울입니다. 오늘은 1월 1일이에요.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시고, 올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연휴 동안 들어온 주문들은 이제 내일 일괄적으로 발송이 될 예정이에요. 한 1월 3일 정도에 도착할 예정인데, 한 고객님께서 1월 3일 오전까지는 꼭 받아야 되는데, 혹시 방법이 없냐? 뭐, 퀵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가지러 오겠다라고 하셨는데, 저희 작업실 위치가 강북구 수유동이에요. 꽤 먼데, 고객님께서는 동탄에서 올라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또 1월 1일 새해에 이 꽃다발을 받으시려고 오는 마음이 너무 예쁘시고, 너무 또 멀잖아요. 그래서, 아,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, 그냥 중간 지점인 서울역에서 만나서 좀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좀 본가에 있다가 올라온 상황이고, 그래서 오늘 좀 제작건들을 쭉 만들다가, 이제 좀 이따 저녁 6시에 고객님을 뵈러 서울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. 제가 드디어 2023년 12월 최대 매출을 찍었습니다. 아, 진짜. 제 영상을 정말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진짜 주문 한건 들어와도 되게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설레였었는데, 그게 벌써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요. 저는 12월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진짜 최대 매출을 찍었고요. 믿고 주문 주신 고객님들 덕분이고요. 그리고 또 저희 밀리오 서울 브이로그를 항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덕분입니다. 내년에도 정말 성장해가지고 좋은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릴게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. 짜잔. 연휴 동안 들어온 주문권입니다. 차례대로 폼폼프린, 뮤, 그리고 춘식이, 크로미, 그다음에 이제 학사모 키티와 쿼카 이 친구들 제작해 보겠습니다. 이건 올해 제가 제작한 졸업 시즌 엽서인데요. 좀 넉넉하게 시켰어요. 아, 이게 1, 2월 달엔 다 나가야 되는데, 나갈 수 있을까요? 이런 거좀 걱정이. 너무 넉넉하게 뽑았나?
여기 네, 있습니다. 아, 이거 진짜요? 아, 감사합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조심히 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